국립해양주사원에서 전해드리는 4월 셋째 주 주간항행 정보입니다. 먼저 항행 통보 정보입니다. 서해안 인천항 부근에서 SK 인천 석유화학 제3부두 유지 준설공사 일반 수로 측량이 실시됩니다. 기간은 4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진행합니다. 항해 및 조업 선박은 수로 측량선에 주의해 안전 운항하시기 바랍니다. 남해안 소환항 부근의 사설 항로 표지가 폐지됐습니다. 표지명은 모서항 GDA호 및 B호 등부표와 모동항 GDA호 및 B호 등부표며 공사 완료에 따라 설치 목적 소멸로 4월 7일부터 폐지됐습니다. 서해안 대산항 부근에도 사설 항로 표지가 폐지됐는데요. 표지명은 개목항 진형 등부표며 공사 완료에 따라 설치 목적 소멸로 4월 2일부터 폐지됐습니다. 항해 및 조업 선박은 참고하셔서 안전 운항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정보는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항행경보 정보입니다. 합동참모본부에서는 남해안 제주 동북방 해상에서 해상사격훈련을 실시합니다. 훈련 일시는 4월 17일 0시부터 4월 23일 24시까지 7일간 진행됩니다. 합참에서는 서해안 연평도항 부근에서 해상사격훈련을 실시합니다. 훈련일은 4월 17일, 18일, 19일, 20일, 21일까지 5일간 진행되며 훈련 시간은 각 훈련일 14시부터 21시까지입니다. 합참에서는 동해안 포항항 부근에서 해상사격훈련을 실시합니다. 훈련일은 4월 18일과 20일 이틀간 진행되며 훈련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항해 및 조업 선박은 훈련 구역에 접근 금지하시기 바랍니다. 4월 셋째 주 주간항행 정보였습니다.